최근 3년 반 동안 4만 명이 넘는 개인이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17조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가운데 구매 금액 상위 10명의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915가구 매입했습니다. 오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수도권과 광역시,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두 건 이상 구매한 개인이 모두 4만 1,968명이었습니다. 이들이 기간 내 사들인 주택은 11만 4,670가구였고, 구매 금액은 총 16조 9,062억 6,500만 원에 달했습니다.